얼굴에 남아있는 미세먼지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지우는 효소 딥 클렌징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정말 필수로 하고 다녀야 되고 공기청정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흡기 건강관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부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지와 이 미세먼지가 쌓인 노폐물을 물 세안으로만 세안을 하게 되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 제거에 좋은 클렌징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피부에 닿으면 거품이 발생하는 산소 버블 클렌저입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는 효소 타입의 딥 클렌저 제품을 선택을 해서 피부를 칙칙하게 하는 묵은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아요. 클렌징 전과 후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피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T존의 유분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U존의 유분의 함유량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존 같은 경우에는 유분 함유량이 부족하네요. 유존도 부족한 편이고요. 지금 각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각질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수분 함유량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T존에 32 정도 되고요. 유존에는 29 정도 되고 그리고 모공의 크기를 지금 확대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얇은 피부인 눈가 피부의 주름 정도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다 체크가 끝났고요. 지금 수분이 부족한 피부로 나오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 다른 버블로 되는 그 효소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세안 후에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에 도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요즘은 건조해서 입술에도 각질이 많이 일어나서 저는 입술에도 조금 발라줄게요. 이렇게 도포를 하면 이 효소 제품이 산소와 만나가지고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거품이 일어납니다. 지금 상태로 5분이나 10분 정도 그대로 계시면 되세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자글자글자글 소리가 들리면서 거품이 퐁퐁퐁퐁퐁퐁 터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천연 발효 효소가 각질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물을 조금 묻혀가지고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까 입술에도 발랐으니까 입술도
코 쪽에 모공이 크니까 코 쪽은 조금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효소로 된 디클렌징제로 클렌징을 마쳤습니다. 제가 피부가 조금 예민한 편이라 가지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던 간에 조금 빨개지는 편이거든요. 제가 코가 조금 빨갛긴 한데 피부는 굉장히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된 느낌이에요. 네, 클렌징을 한 후에 피부 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역시 T존에는 유분은 부족하고요. 유존에도 유분은 부족합니다. 각질은 어느 정도 될까요? 디클렌징을 했는데 네, 각질은 저금으로 나오고 있네요. 수분 측정 결과 32. 표준 피부 측정했고요. 모공이 많이 깨끗해져 보이네요. 네, 주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디클렌징을 하고 분석이 끝났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좌측은 클렌징 전이고 우측은 클렌징 후예요. 수분감은 더 많아진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각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완전히 민낯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클렌징을 하기 전과 클렌징을 한 후에 그 모공 상태, 피부의 상태를 분석기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클렌징 하세요. 하지만 수분까지 다 뺏기는 클렌징은 녹!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